너 뭐야 진짜? 미쳤어? 그래요, 미쳤어요. 미쳤으니까 좀 써줘요.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? 어려운 게 아니라 싫어. 싫다는 사람한테 왜 자꾸 편지를 쓰래? 좋은 말로 할 때 써요. 그 제발 편지 좀 쓰라고요, 나한테. 아유, 관심 좀 줘야 뭐야 이거. 싫어. 여자친구한테도 안 써본 편지를 너한테 뭐하러 써? 아,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? 그냥 빨리 좀 쓰라니까. 아이고, 자꾸 반말을. 야, 너 딱 기다려봐. 회사 남자 화장실 변기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적어놨으니까 네가 와서 직접 확인해. 알았어? 편집하면 왜 또? 서정인 또라이 맞아요? 뭐야? 벌써 봤어? 서정인 너 어디야? 너 어디 근처에 있었나 본데? 서정인이야? 지금 옆에 누구예요? 아, 누군지 알 거 없고 너 지금 어디냐고. 뭐 인터뷰 다시 한대? 만나기로 한 거야? 옆에 혹시 영재 선배예요? 너 지금 우리 보고 있지? 만나자고 할 때 안 만나주고 왜 숨어서 봐? 변태야? 아, 무슨 인터뷰 하나 가지고 뭐 밀당이 이렇게 심해. 둘이 사귀냐? 응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, 씨. 여보세요? 너 뭐야? 사장님. 왜 말이 없어 또? 여기서 뭐해? 여기 남자 화장실이야 인마!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. 지금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예요? 끊지 마요, 끊지 말고. 아, 어려운 거 아니잖아, 그것만 말해줘요. 그래, 알았어. 2015년. 2015년 10월. 10월 10일 오후 2시 20분 맞아요? 그래, 맞아. 뭐, 번데기? 너 고소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릴래? 이 정도면 집착이다, 너. 걱정 마요. 나도 이렇게 집착할 일 더 없을 거예요. 이제 이진우 씨가 나한테 전화하게 될걸요? 너 지금 치명적인 척 하는 거야? 이게 어디서 개수작을. 여기 2020년이에요. 이진우 씨는 2015년에 있는 거고. 그렇구나. 알았어. 좋은 정보 고맙다.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허투루 듣지 말고요. 나도 처음엔 이진우 씨가 나한테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. 아, 그렇겠지. 예, 네 맘 다 알아, 이해해. 아니, 너 치명적인 쪽 하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거 맞네. 나 너무 치명타 맞았다, 지금. 믿기 힘든 거 아는데 그냥 믿어요. 사실이니까. 아니, 그러니까 나오고 미래랑 연결됐다는 걸 믿으라고? 야, 나 안 끊어, 안 끊어. 이번에 진짜 웃겨서 웃은 거야. 묘하게 중독성 있다, 너랑 통화하는 거. 실컷 웃어요. 어차피 금방 내 말이 맞다는 거 알게 될 거니까. 아이, 그렇겠지. 알게 되겠지. 그럼 나 딱 그때까지만 웃어도 되냐? 너무 웃겨서 그래. 최상실업 해직 노동자들의 단식 농성이 열흘째 접어들고 있습니다. 이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. 단식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건 이 절박함을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. 이거 내일 방송할 거죠? 직장의 동료가 가까운 이웃이 던지는 무심한 말에 이들은 오늘도 상처를 받으며 투쟁이 임합니다. 내가 이거 어떻게 들었겠어요? 너 뭐 하는 거야 지금? 너 혹시 나 미행하냐?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임마!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오늘로 끝냅시다. 저도 시간이 없어요. 이게 장난 몇 번 받아주니까 사람을 호구로 하네. 2015년에 정군건설 박 사장 보도했죠. 근데 박 사장이 오늘 오후에 이진우 씨를 칼로 찌를 거예요.
뭐? 3시 20분경에 한빈 약국이란 데 가게 될 거예요. 3시 27분에 사건이 발생할 거고요. 다치지 마요. 나도 이진우 씨 다치는 거 바라지 않으니까. 연락 줘요. 기다리고 있을게. 아, 여보세요, 여보세요, 야! 아, 이게 맨날 먼저 전화할 거는 씨, 무슨 자신감이야? 야, 너 팬클럽 생겼어. 와, 나 진짜 말도 안 돼. 와, 팬클럽 이름이 뭔지 아냐? 히어로 진우랜다. 완전 느끼하잖아. 아우, 소름 끼쳐 죽는 줄 알았네. 야, 팬레터 봐. 어? 히어로 진우 이봐, 이거. 어? 히어로는 무슨... 줘봐, 뭐라고 써는지 읽어보게. 야, 이 깜짝 놀랐네. 아, 진짜 좋겠다. 안녕하세요, 진우 오빠. 저 올해로 초육인데 오늘부터 진우 오빠 편하기로 했어요.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? 귀엽다, 야. 초등학생이 오빠라고 부르니까 좋냐? 에? 마음이 좋은 거지, 마음이. 다른 것도 줘봐, 읽어보게. 이걸 다? 그래, 뭐 여기서 딱히 할 것도 없잖아. 아니다, 너도 할 거 없으니까 네가 읽어라, 그냥. 난 듣고 있을 테니까. 오케이. 아, 이번은 뭐야? 계속 전화 오네. 누군데? 기자야? 아니, 몰라. 이번은 알아? 뭔 전화 그렇게 많이... 진우 씨! 왜 또 갑자기 소리 지르고 그래? 화가 많아, 몸에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... 걱정했으니까 그렇죠. 다친 데는요? 몸은 괜찮아요? 괜찮아요. 말짱합니다. 서장씨 좀 어때요? 아버지하고 오붓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? 내 얘기 많이 하죠, 아버님이. 너무 고맙다고. 이진우 씨,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놀라지 말고 들어요. 왜 또 그렇게 얘기해?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?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. 일주일 뒤에 아버지 사건이 또 일어나요. 아니, 무슨 사건이 또 일어나요? 이번엔 뺑소니 사고예요. 뺑소니? 그 사건에 연루돼서 아버지가 또 살해당하고요. 아...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저 좀 도와주세요. 오늘 밤에 조유진이... 아니, 잠깐만, 잠깐만요. 아, 나야말로 미안한데 이번엔 다른 사람 좀 찾으면 안 돼요? 부탁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나 총 맞았어. 총 맞은 사람한테 그런 부탁하는 거는... 10월 18일 밤 11시 37분 마포대교예요. 에? 이진우 씨 교통사고 장소랑 날짜예요. 10월 18일 밤 11시 37분 마포대교. 그날 마포대교 가지 마요. 이진우 씨 거기서 죽어요. 아, 예. 알겠어요. 근데 이걸 왜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? 날 이용할 수가 없잖아, 그거 말해주면. 이용하고 협박할 생각 없어요, 이제. 네. 합시다. 우리가 서현님 살리자고요. 정말 고마워요, 이진우 씨. 아니, 근데 나 막 쫓고 쫓기는 상황에서 존댓말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. 나 말 놉니다, 이제부터. 알았지? 아, 논 거예요, 벌써? 어, 논다고 했잖아. 어, 알았어. 아, 넌 놓지 말고 네가 왜 나? 힘든 일은 내가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. 그럼 저는 이제부터 선배라고 부를게요. 선배? 내가 왜 네 선배야? 아, 그 사실 제가 데일리서치라고 영재 선배가 만든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든요. 그 타임즈 있던 곳에서. 영재가 회사를 차렸어? 나 죽고? 이 자식이 나 죽인 거 아니야? 회사 먹으려고? 아, 설마요. 당연히 설마지. 농담도 못하겠다, 너한테는. 매번 진지해서. 시간도 잘 있지? 안 그만두고. 결혼했어요, 영재 선배랑. 진짜? 야, 싸우다가 정든다는 말이 맞긴 맞나 보네. 너하고 나도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. 5년 차이로 같은 사람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. 그러네요, 인연이긴 하네요, 우리가. 아무튼 인연이 악연이 되면 안 되니까 일 얘기부터 하자. 뺑소니 사고가 오늘 밤이라고 그랬지? 그 우리 아버지 뒤를 좀 밟아주세요. 그래야 사건이 어떻게 조작됐는지. 어떤 놈이 조작했는지 알 수 있다 이거잖아. 그 놈들이 분명 뭔 짓을 할 거니까. 퇴원부터 해야겠네, 그럼. 특실 처음 써봤는데. 그래서 내가 어디부터 가면 돼? 아버지는 TV 토론을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할 거예요. 거기서 술을 마시고
뺑소니를 낸다고 돼 있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날도 추운데 고생들 많았다. 응? 아니, 여, 한 잔만 하시죠. 아니야. 마지막 잔이야. 자, 그럼 우리 막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어, 서희원님은 술은 입에도 안 드시는데? 최비서님도 같이 있는 거죠? 그럼, 같이 있지. 일어나죠. 아, 예, 예. 나간다.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. 네. 놓쳤다고요? 아,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. 아, 이제 뺑소니 사고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. 그 다시 잘 좀 따라 붙어봐요. 미행 잘한다며. 아, 이미 떠난 차를 무슨 수로 따라잡어. 좀 말을 해도 진짜. 아, 감 보면 모든 걸 참 쉽게 말해 너는. 죽으니까 살려달라, 도망치니까 잡아달라. 그게 말처럼 쉬워 그렇게? 아니,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죠. 아,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잖아 지금. 방법을 바꾸자. 우리가 알잖아, 그 놈이 어디로 갈지. 조유진 먼저 구하자는 거죠? 그래, 어차피 그 놈이야. 조유진이 있는 데로 가면 당연히 나타날 거고, 일단 사람 목숨부터 살리자고. 이제 곧 조유진 병원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갈 거예요. 9시 42분에 정류장 근처 도로에서 사고가 날 거니까. 그럼 내가 그쪽으로 못 가게만 만들면 되겠네. 아, 걱정 마, 내가 알아서. 아, 잠깐, 어떻게 하려고요? 내가 다 생각이 있어. 나만 믿어, 나만. 끝난다. 멋있는 척은 씨. 네가 생각이 어딨니, 화상아. 아저씨. 아저씨. 안녕하세요. 저희 근무하시는 조유진 씨 아직 계시죠? 아니요, 유진이 퇴근했는데. 퇴근이요? 언제요? 조금 전에요. 근데 무슨 일로?